10대 12. 와, 10대 12예요. 잠시만요. 매직 포인트. 혼자 남았어요. 와, 텍스. 브릿지의 성장이 정말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죠. 글로우 중간 끊었습니다. 글로우. 자, 근데 쇼 쪽에 오는 인원을 끊어냈고요. 좋겠어요. 스파이크 설치. 방금 나누는 공격 이후에 설치를 하면 어땠을까 했는데 다 잘라냈어요. 제스트. 내가 사냥꾼이다. 여기서 패배하면 그대로 경기 마무리입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에서 제스트가 하나 끊어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전 스트라이커가 올라갑니다. 시장 들어가시고 철문을 이제 깨놓고 돌려주고 있는데 그게 먼 거리에서 에스프란즈 한 번 더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갑니다. 자, 한 번 더 와인이에요. 와인 끊어내지 못했고요. 여기 일단 막아놓고 메이즈 와우. 자, 서로 계속해서 교환 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우. 네, 계속 교환이고 에스프란즈 에스프란즈 4명 끈소네인. 가고 있어요. 근데 러즈가 잘 버티고 있어요. 러즈. 예. 러즈가 두 명을 확장했어요. 러즈.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은 사실상 끝났죠. 네. 이대로 아그네스가 마무리. 결국 결승 진출은 크레이지 엠스터. 자, 성과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이제 백업이도 오고 있어요. 부활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인데 글로우가 3명. 일단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글로우. 자, 글로우 모든 적. 와. 일단 1대1. 사이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네. 하지만 제스트가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이브를 하나요? 아까 뒤쪽에서 킹이 서로 일단 트레이드 킬은 나왔습니다만. 와, 아그네스. 네, 많이 쳤어요. 네, 들어오나요? 조금이라도 잡아낸다면. 네, 하더라도. 만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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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세. 서로 교환. 분명 들어가는 제스트가 끊었어요. 자, 첫 번째 세트. 디전 스트라이커가 결국 1대0으로 먼저 앞서게 됐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는 와중에 글로우 두 명까지 3명! 연막탄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결국 페이크. 에테르에게 끊겼고요. 결국 내밀자마자 당했어요. 알비 글로우 일단 먼저 끊어놨고요. 자, 뒤쪽에 있는 센세까지 선택받은 사이퍼. 아그네스를 잘라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설치까지 돼서요. 이게 3상황. 네. 위치가 하이퍼리얼이. 하이퍼리얼? 그냥? 매체? 그냥? 막을 수 있나요? 그냥 하나요? 막았어요! 데이터 SD 눈치가 없었구나. 이거 지금 점프 패킹인데 이걸 잡았나요? 아그네스! 러즈가 마무리 지으면서 네,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로 결국 양팀 세 번째 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야, 에테르. 에테르 진짜 스킬로 재미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고. 아그네스! 그렇죠, 이거 먼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감하게 일단 거리 좁히고 들어갑니다. 구석차! 에테르 그리고 하나 더! 드론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조건 A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저 들어오다 센세가 끊어냈습니다. 세명킬! 다 센세 할 거 다 했습니다. 예, 참교육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승리! 이러면 동점이에요. 자, 매치 포인트를 누가 먼저 가져올 수 있을지. 자, 킹이 일단 교환. 12대 11 매치 포인트는 크레이지 엠스타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알비가 먼저 끊었습니다. 에테르 두 명 킬. 그럼 갑니다. 와, 제스트가 두 명 킬. 혼자 남았어요. 와, 야, 잠깐만요. 12대 12. 12대 12예요. 돌세 때 풀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스택스가 먼저. 자, 이러면 A인 거 눈치 찍고 와야 되거든요? 네. 못 다쳤어요. 못 나가. 물에 다쳤어. 물에 다쳤어. 오늘 왜 다쳤니? 들어갑니다. 지금 구석 쪽에 헤븐 막아두고 일단 설치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러즈가 너무 크게 돌아요. 러즈가 너무 크게 돌아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구석 쪽에 잘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샷. 자, 에테르 하나 만들어냈죠. 결국 이전 스트라이커가 결국 2회차 우승까지 챙겨갔습니다.